위트 TV. 안녕하세요, 위트입니다. 오늘은 자연 마법에 대해 새로운 걸 알아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자연 마법에는 제가 몰랐던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 강화 마법으로 적에게 공격하면 해당 적은 받는 데미지가 3초 동안 3배로 증가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인지 알아보기 위해 딜 테스트를 먼저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런 개사기 디버프가 있긴 했네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보스 녹이는 걸 못 참죠? 딱히 저희를 괴롭히진 않았지만 보스로 태어난 녀석들에게 딜 3배 메테오를 날려주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버섯머리 보스, 얘한테도 해봤는데 얘가 체력이 많아서 그런가 공격기가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해봤는데 역시 뭔가 아쉽게 딜이 바뀌네요. 알고 보니까 오바바에게는 디버프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원래라면 이렇게 디버프가 들어가는 이펙트가 보여야 되는데 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최종 보스 날먹은 불가능했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자연 강화 마법 디버프를 이용해서 보스를 녹여봤습니다. 오랜만에 보스들을 녹이는 기분이라 은근 재밌었습니다. 최종 보스는 안 되는 게 좀 아쉬웠지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심심하시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